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법성포. 여기가 바로 국내 최고의 굴비 생산지입니다. 굴비. 간판에 조선 굴비, 무슨 굴비, 막 온통 굴비거리. 굴비거리, 세상에. 가까운 목포부터 태안, 추자,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기잡이 배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영광이 가진 특유의 염장법과 굴비를 말리기 위해 적합한 기후 조건 때문입니다. 결국 굴비는 어디서 잡았냐보다 어디서 말리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일까요? 법성포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조기가 막 다녔다고요? 어. 그런데 뭘로 잡아요, 그럼? 손으로 못 잡고 그때는 그물이 없었어. 네, 그물이 없었다고? 그물이 없으니까 산에 가면 칙순이지. 칙순. 칙순을 찢어갖고 그물을 떴어. 네. 그리고 쳐놓고 잡았어. 아, 칙순으로 이렇게 얼기얼기 그물을 쳐서. 아니,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칙으로 잡을 때? 100년 가차. 100년 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저 집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50년. 150년. 그럼 저기서 굴비를 말린 거예요? 거기서 말리고 그 뒤에가 시장이야. 이 골목. 아. 뒤에가 시장이었어. 야, 여기가 진짜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 네. 집이. 와. 아니, 아까 한 150년 이상 됐다고. 아, 근데 저기서 굴비를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굴비도 말리고 와. 간도 하고 이쪽으로가 뭐 굴비 시장이 쫙 있었다고. 네. 와. 야, 집이 오래돼 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예, 기울었어요. 아, 진짜 오래된 집이네. 골목 구석구석에 옛 흔적이 남아 있는 법성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광굴비가 바로 이 마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법성면 진내리에 있는 수협 위판장. 위판은 물론이고 냉동 보관부터 가공,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클 수 있는 길이가 뭐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 센치 단위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차이점이 별로. 선별이 끝나면 굴비의 맛을 결정하는 염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금인데요. 반드시 영광 지역에서 나는 천일염을 써야만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염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염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이제 원물 상태로는 조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굴비로 변신하는 과정이죠. 그다음 이제 지금 염장하는 것은 그 보통 21cm 이상짜리들만 염장하는 옛날 전통 그 석간법이라 해서 이 야감에다가 이제 소금을 하는 거죠. 석간법이라 해서. 아, 일일이 그럼 손으로 다 이렇게? 예, 일일이 이제 21cm 이상 되는 거는 일일이 손으로 이제 다 해서 염장을 합니다. 소금물에 조기를 담그는 물간이 아니라 조기에 천일염을 뿌리는 섭간. 섭간이 끝나면 20cm 이하의 굴비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간을 하는데요. 이 염장이야말로 굴비 제조의 핵심입니다. 이야, 굴비가 산처럼 쌓여 있어. 한 줄에 10마리씩 두 줄로 엮어내야 하는 굴비 엮기 과정. 노끈을 이용해서 굴비를 절묘하게 엮어내야 하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꽉 조이면 조기가 뒤틀어지고 또 너무 헐거우면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힘 조절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나, 아 이렇게 당겨야 돼. 슉! 아 이렇게 걸어서 좀 1차로 물을 좀
아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너무 이쪽만 보고 막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연근골비 맛있어요. 법성포 주민들이 땀과 열정으로 만든 귀하디 귀한 요 녀석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보물, 영광 굴비밥상이에요. 사장님께서 만약에 네. 이 음식들 중에 네. 딱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한다면 나는 요거, 요거밖에 못 먹는 거야. 한 가지만. 그럼 뭘 드시겠어요? 아, 저는요. 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한다면 보리굴비를 먹겠습니다. 보리굴비? 아, 보리굴비. 아, 이게 보리굴비군요. 이게 참조기 보리굴비거든요. 네. 야, 아니, 우리가 알던 보리굴비는 이만해가지고, 아. 그래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왜 손으로 뚝뚝 뜯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면서. 네, 그렇게 드셨죠? 예. 주로 그거 아닌가? 이만한 보리굴비. 시중에 나와 있는 보리굴비가 종류가 네. 많은데, 그거는 거의 다 부서입니다. 아, 부서라는 거. 네, 부세라는 고기인데, 예, 큰 거. 그리고 네. 이거는 그래도 영광에 오셨는데 최소한 네. 네. 참조기로 만든 보리굴비를 드셔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참조기? 그러니까 조금 작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참조기를 말려서 만든 보리굴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참조기를 말려서 굴비도 말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보리굴비는 왜 보리굴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처럼 냉동시설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굴비를 이걸 말리면 보관 방법이 애매한데 네. 그거를 통보리 속에 넣어서 보관하면 온도와 습도가 좋아서 아~ 적절하게 보관을 잘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보리에 넣어서? 네. 겨울철에 해풍에 말린 굴비를 통보리와 함께 항아리에 넣어두면 말 그대로 보리굴비가 되고요. 보리굴비를 조금 더 말려서 먹기 좋게 찢은 다음 고추장 양념에 알맞게 무쳐내면 고추장 굴비가 됩니다. 아, 또 먹는 바. 자, 야. 이게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졸졸 발라지죠. 우와. 기름기 봐. 우와. 이렇게 완전 한 면이 그냥 딱 떨어지네. 네. 아. 이렇게. 세상에. 참조기 보리굴비. 먹어보자. 기대돼. 맛을 음미해 보세요. 맛있다. 여봐라, 이 보리굴비를 매일 밥상에 올리도록 하라. 보리굴비, 보리굴비. 아니, 이게 생선인데, 야, 이거는 참.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그러니까요, 게 그런 굴비예요. 맛이에요. 아니 그냥 굴비도 항상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워 먹었는데 네. 와 보리굴비는 아 그리고 일단 향이 그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맛이고 정말 계속 당기는 맛이야. 지금 또 빨리 한 숟가락 먹는데 한 숟가락 더 먹고 싶고 매 요 맛을 한번 딱 네. 먹고 나니까 요거를 여기다 달아놓고서 요것만 보면은 입에 아, 침이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식감이 진짜 바람에 꾸덕꾸덕 말려서 쫄깃하죠. 쫄깃쫄깃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씹으면서 이게 진짜 눈 감고 약간 맛을 음미하게 돼 저절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게 돼. 아 그럼 여기서 약간 더 마르면 이제 고추장 굴비. 네, 여기서 많이 마르면 그 다음에는 고추장 굴비를 야, 합니다. 여기 이제 먹기 좋게 찢어 넣으신 거예요, 그죠? 네.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와, 그거는 조금 더 딱딱하고 더 꼬들꼬들하겠네요. 더, 그렇죠. 좀 더 많이 말려서. 그래서 좀 꼭꼭 씹으면서. 네. 근데 어머. 이렇게 씹으면 그 뭐랄까 굴비 자체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굴비 맛이 배어 나옵니다. 꼭 씹으니까 너무 맛있네. 처음에 양념이 싹 맛이 나다가 양념이 싹 사라지면서 아 근데 저는 보리굴비도 너무 맛있는데 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법성포 굴비 요게 이제 그 굴비 그 맞습니다. 굴비인 거죠. 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는 한 마리씩 정말 통으로 가져가서 그렇죠. 뚝 분질러서 네. 아 이렇게 구운 것대로 맛있게요. 세상에 너무 짜지도 않고 전혀 안 짜고 오히려 싱거운 느낌이네요. 그 뭐랄까 집집마다 서로 염장하는 법이 다릅니다. 어, 집집마다 뭐 이제 섭간을 하기도 하고 네. 물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쪽 지역은 거의 다 섭간을 섭간이 뭔가요? 이렇게 소금을 직접 몸에 뿌려가지고 간을 하고요.
물관은 그냥 물에다가 해가지고 석관이 더 하는데 힘들고 비싼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즈별로 두는 시간이 달라요. 아, 얘가 뭔가 이게 이게 조기 장갈이에요. 이거는 밴댕이 아니에요. 조기예요? 네, 이거는 조기예요. 아니 이 귀한 조기로 젓갈을 담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마 반하실 거예요. 우와. 이걸 염장해서 젓갈로 담아서 드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젓갈 중에 최고로 맛있는데요? 진짜 이거 제일 비싸요. 원래 옛날에 김치를 담을 때 조기 액젓으로 담아서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고 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아 그거. 이거는 전혀 그냥 식전죽 아니에요? 야채죽. 이거는 그냥.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드시고 선식으로 네.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어죽이거든요. 굴비로 만든. 여기 모든 게 굴비로. 네. 영광이니까. 아. 굴비로 만든 어죽이에요? 네. 어죽이에요. 아, 여기 국물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죠. 굴비가 녹아져 있는 거네요. 굴비를 잘 녹아내리게 고아서 네. 잘 고아야 돼요. 그래서 뼈를 발라서 야, 망에 걸은 다음에 저희가 이걸 죽을 쓰거든요. 시원한데요, 죽이? 이게 확실히 그 국물에 굴비로 국물을 내가지고 이 당기는 맛이 싹 있네, 감칠 맛이. 굴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린 생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굴비는 진짜 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빨리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진짜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에게 네. 많이 놀러 오시라고 요 카메라 보고 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영광에 좋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 영광으로 놀러와주세요. 놀러와주세요.